쇼츠 광고비는 풀릴 것 같아요. 지금 다 쇼츠로 가고 있어요, 광고가. 네, 광고 예산이. 미드폼 더줄것 같거든요. 광고 금액 자체가 줄것 같아요. 노출도 주는데. 큰 회사일수록 광고 예산을 짤때 어떻게 짜냐면 많은 무리가 유저들이 많은 곳에 가요. 내 쇼츠랑 미드폼 같이 하시는 분들 시청자층 보는 곳에 들어가셔서 쇼츠의 연령대하고 미드폼의 연령대 열어보세요. 10살 차이 나요. 평균이. 미드폼은 이렇게 연령대가 더 높고요. 모두 그러실 거예요. 그리고 쇼츠는 연령대가 낮아요. 근데 이 어르신들이 점점 쇼츠 보기 시작했거든요. 작년 11월쯤에 제가 그냥 영상에 올렸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벌써 한 70%대까지는 쇼츠로 갔고 그러면 미드폼의 영상의 조회수가 적어지고 쇼츠의 조회수가 많아지면 신규나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는 곳들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 서 타겟팅하기를 원하잖아요. 그래서 쇼츠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. 미드폼의 수익은 PC의 광고 수익이 당연히 준건 아시잖아요. PC 쪽에서 다 떠났으니까. 다 모바일에 간 것처럼 미드폼에서 쇼츠로 이미 많이 가고 있어요. 그 쇼츠는 비등이 더 붙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동남아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동남아 쇼츠 광고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요. 그쪽에 지금 성장하는 곳들이 많아서, 그리고 그쪽에 IT들이 좀 발전하고 있어가지고, IT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, 그쪽에 광고 경쟁이 상당히 붙거든요. 기업도 투자가 들어가니까. 제가 이니티라고 동남아 그 16개국 진출한 상장회사랑 한국에 이니티 코리아를 만들었었는데, 그때만 해도 동남아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자기네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이거는 큰 나라, 어른의 나라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? 소프트웨어, 뭐 플레이어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, 이제는 다 만들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한국에 한몇년 전만 해도 모바일 광고비가 많이 들어올 때는 앱 다운로드, 앱 설치나 모바일에 인프라 잡으려고, 플랫폼도 잡으려고 광고비를 엄청 쏟았단 말이에요. 몇천억씩 쏟고 그랬거든요. 그게 지금 동남아에서 슬슬 일어날 것 같아서, 해외 트래픽에 요즘 뭐 쇼츠 트래픽 많은데 수익 안 된다고 기운 빠져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 없고, 그쪽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. 그런 나라들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. 그것처럼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으니까 쇼츠 쪽은 뭐 글로벌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보시는 게 낫다 싶어요.